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기아, SNS텍,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트진로, 고려아연, 에코프로 HN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LX세미콘, 그리고 원티드랩, 하이브, 명신산업, 롯데칠성, 교촌FMB, 더네이처홀딩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아비코전자, DKT,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임팩, 현대건설, 아미코젠, 그리고 DIC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겠습니다. 시젠, 심텍, 한미반도체, MC넥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국 RNS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하이트진로고요. 오늘 조금 낙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주가 앞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진적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하이트진로 하면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소주가 있는데 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또 연말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가장 이제 주류 판매량이 높을 때가 이제 거의 연말 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기회를 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주가는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로의 매수 찬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3분기 실적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다소 감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영업점에서 주류 판매가 좀 줄어든 탓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역시도 사실 이번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오히려 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두 배가량 4분기 때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올 분기 실적이 더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 개선 여부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올 4분기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어떠한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작년에는 백신이란 것 자체도 사실 보급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제 외출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주류 판매량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올 2분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잠시 또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오히려 주류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를 보고서 다시 한번 또 터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대표 수혜주로서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한 3만 8천 원대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11월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이트진로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또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1%대 하락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뭐 4거래일째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실적은 좀 부진하겠지만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네, 교촌 FMB고요. 네, 정말 오늘 좀 먹거리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예. 사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전 국민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교촌 치킨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어떤 수급량이 좀 받쳐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 이거는 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교촌 FMB는 이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년 전 대비해서 현재 또 2배 이상 가량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맥주와 치킨이 가장 또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네, 그에 따라서 뭐 계절적 성수기로 3분기 역시도 치킨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바로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신규 매장수를 계속해서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장들 역시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동적으로 해외 진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패보다는 굉장히 좀 성공의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슬람
신라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교촌 F&B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틈새 시장을 또 잘 노렸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진한 이유는 사실 테마로서 작용하기에는 기업의 입지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차전지라든지 콘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의 흐름을 못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럴 때 굉장히 좀 조용할 때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촌 F&B입니다. 교촌 F&B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걸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미래 성장성도 갖췄다 이런 분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촌 쪽에서 치킨 튀기는 로봇도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자에서 강보합권입니다. 17,900원인데 성장성 계속해서 볼만하다. 자, 이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갑니다. 네, 사실 롯데칠성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트진로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네, 위드코로나 대표 수혜주인데 오늘 굉장히 좀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재를 찾아봤더니 지금 전혀 뭐 사실 어떤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악재가 크게는 없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칠성사이다 그리고 주류 쪽에서는 이제 처음처럼 그리고 맥주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역시도 이제 주류 판매량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또 판가 인상 효과와 또 신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로 3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 굉장히 좀 무더웠던 부분 때문에 음료 부분이 굉장히 조금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음료 부분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동안 침체됐던 어떤 주류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연말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될 부분은 연말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연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역으로 보자면 아직도 모멘텀이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관심 있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6%대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월 중순 좀 넘어서면서부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력을 계속해서 가져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6%대 하락 1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 이제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관심주 보실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예. 최근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종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그 수익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배경을 봤더니 최근 이제 지상파 드라마가 현재 0%대 시청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입지도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번에 딱 한 번 좀 역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면서 이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주가를 봤더니 이제 최근 1년간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주가 추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반전을 계속해서 좀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넷플릭스가 현재 아시아에 굉장히 좀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가입자 수 역시 지금 현재 북미 쪽은 조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시아 가입자 수는 굉장히 좀 큰 비율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현재 150억 원에 이제 불과했던 투자 금액이 2021년 들어서는 8,400억 대까지 또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확장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와 또 CJ E&M의 어떤 그 지배 구조화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투자의 영향을 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보자면은 현재 애플 TV의 판권을 따내면서 이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어떤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조금 실적으로 연결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 콘텐츠 제작사의 어떤 특성상 내년이라도 당장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대감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11만 3천 원대까지 턴어라운드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걱정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은 대형 작품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나오지 않아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콘텐츠 쪽 환경 조성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대 약세고요. 8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래도 좀 높게 잡아주셨어요. 11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86,500원, 400원. 지금 시점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8만 원 이하로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